안녕하세요. 아이 깜짝아. 자, 보물섬의 프로 회식 불참러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김동현이라고. 아주 내가 회식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아, 김동현 자체가 돼버렸네. 최근에 제가 네네 술자리가 몇 번 있어가지고 아, 네. 김동현 씨를 불렀습니다. 아, 회식을? 네, 네. 불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맨날 회식 안 온다 안 온다 화해 부정자가 맨날 이렇게 몰리니까 이 새끼가 이제는 간다고 해요. 아, 조금 이따 갈게. 말은 하지. 한 시간 이따 갈게. 놀아터만 하고 갈게 이래요.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아하.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리고 다음날에 뭐 만나서 야 너 왜 어디 나온다면서 안 나와 이러면 아 나 술을 안 먹잖아 근데 거기 가서 뭐해 이러더라고요. 원래는 김동현이 안 나와도 그냥 또 안 나왔나 보다 네네네.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문득 번뜩 희번뜩 희번뜩은 뭐야 술자리에 여자가 없어서 설마 안 나온 건가? 오? 그런가? 오 잠깐만 이거 궁금한데? 진짜 여자가 있으면 나올라나? 나도 궁금해. 이놈 야 이놈 검거해야지 한번 바로 가시죠 미안합니다. 야 이거 공기면 만천하에 야 개망신이다. 자, 저희가 스튜디오 근처 전지를 마했습니다. 네. 이제 김동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민석이랑 둘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물섬 회식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와요. 왜? 전이 먹고 싶어서 올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다 먹으면 돼. 지금 사진 보냈는데, 일 사라졌는데, 안 봐. 답이 없어. 아, 여보세요. 어디야? 집이야? 네. 뭐해? 놀아지. 뭐 네가 직업이 프로게이머야? 왜 이렇게 게임만 해?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빨리 나와. 1대1 하실? 아니 뭔 1대1이야 씨발. 전집이야 사진 봤지? 왜 답장을 안 해? 아니 그냥 뭐 답장을 해달라. 빨리 나와. 우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싫어? 아니 왜 싫어? 같이 맛있는 거 먹자는데 왜 싫어? 그거 올려야 돼. 2위까지 브론즈 1까지 올린다고? 점수 명상 올린다고? 아니 브론즈 1까지 올린대. 미친 새끼가. 어차피 게임하면 점수 떨어지게 돼 있어. 그냥 나와. 그냥 드시고 난 집에 좀 쉴게. 우리가 전 다 먹어야지. 여기 개맛있는데. 끊어 씨발. 배반 당하셨나요? 아니요. 배반은 옛날에 이미 당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우리 중차 시켰잖아. 대차 안 시키고. 맞아요. 짜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디야? 집. 나와 빨리. 왜? 왜 씨발 답장을 안 해 너? 아니 우리 저기 술자리 있어. 홍월이야 홍월. 나는 지금 뭘 하다가 봉사하는 중이야. 노래에서 아니면 현실에서. 여기 그 민석이랑 주둥이님이랑. 주둥이님. 어, 빨리 와. 아 동현스 안 오실 거예요? 아이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저야말로 근데 여러분 오신다 그래갖고 저 오늘 6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6시부터요? 네네. 제가 온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내가 셋이 같이 뵈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아 근데 뭐 롤이 더 중요하시면 롤 하셔야죠 뭐. 아니 뭐 주둥이님 이미 답수만이 하죠. 아 그러면은 오. 어떻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내일 좀 걸어가지고 좀 준비하고 막 출발하면 한 2시간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2시간이요? 1시간이면 오잖아. 아 구라치지 마 진짜. 아 배가 아프고. 아 배가 왜 아파? 몰라 뭐 잘못 먹었나 지금 나 화장실 있다 그러니까. 아 주둥이님 네네 오늘 그 두 명으로 만족을 하시고 아 다음에 나를 미리 잡고 그때 안전하시죠? 아 김동현 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술 안 마셔요. 주둥이님 오늘 술 안 마시시는데 근무 중이시라. 근무 중이라서 출발하면 그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아 씨발 오지 마 꺼져. 아 집에 가 집에 가. 아 개미옵니다. 개명수니까. 분명 저한테 술 한참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말만 해 말만. 어쩔 수 없죠. 제가 롤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실험만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남자만 있는 술자리라고 하니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실험 때 오면은 진짜 처음엔 사람이 많아져. 일단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제가 마지막 실험 제가 볼 거예요. 볼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진짜 동현이 오겠다. 트위치에 또 스트리머 수련수련님을 모셨습니다. 목이 막히나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네. 팬이어서 아. 소리를 질러버렸기 때문에 동현이가 수련수련님 방송을 평상시에 많이 아, 예, 맞아요 맞아요 틀어놔요 스튜디오에 예. 진짜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수련수련님이면 바로 나오지 않을까
동현님 뵀을 때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는데요. 아, 그 일부러 앞에서 기색을 안 한 거죠. 멋진 남자인 척 하려고.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아닐까요? 저희가 일단은 수면수면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낼 거예요. 즐거운 술자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보내면 그 녀석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통 저희가 이제 술자리 사진 보내고 와라 이렇게 하면 보통 1만 사라지고 답이 없거든요. 답장이 올지 보겠습니다. 보면 진짜로 염세로 찍히는 거야 너. 그냥 보내고 있는 거죠 동현이한테. 네. 이렇게 이 사진 보냈습니다. 네네네. 아주 재밌는 술자리가 펼쳐지고 있지. 오! 1이 사라졌습니다! 오, 바로! 와! 1이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저 지금 보냈어요. 말이 안 되는 반응 속도. 오. 이러고 오늘도 답장 없다. 네. 내가 10 상남자 인정해줄게. 오! 전화가 왔음! 우와! 와! 대표다! 와! 전화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 짠! 짠! 와우! 여보세요? 짠! 수령님 한잔 하시죠? 짠, 짠. 여보세요? 네. 왜? 사진 모임? 왜? 빨리 와! 수령님 아니? 맞아! 왜 거기 계시지?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뭘 보고 여기 계셔? 왜? 그냥 아는 사이잖아. 우리 그때 같이 하러 했잖아. 그니까. 그래? 너 맨날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안 부르고 있었어. 아니, 뭐야. 어디야, 지금? 저기 이제 음성 쪽에 있는데. 근데 조금 일찍 나오게 돼가지고 잠깐 거기 들려도 되나? 수현님 괜찮으세요? 아, 뭐 오세요 동현쿤. 얼른 오세요 그러면. 빨리. 뭐 일단 잠깐 드릴게요 그럼. 아, 빨리 와. 응. 와. 와, 야이 개새끼야. 야. 아니 저번에는 전화가 안 와가지고 한 진짜 계속 답장이 없어. 숫자만 사라지고. 예. 근데 수현수련님 하니까 바로 지가 전화를 와버리네. 와, 이거 이 새끼 약속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약속이 있다고 너무 추악하니까. 추악감 숨기려고. 동현이가 이 술자리 도착한다. 수련님은 바로 떠날 것 같아. 연기를 잘 못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면 어떡해요? 가볼게요. 두고 보자. 그, 아, N이랑 F. 아, NF죠. 그렇죠. NF지. NF신가요? 네. 어? 동현이 온 것 같은데? 됐어.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저희 하고 있어가지고. 왜? 어디 가? 방송하러. 아, 벌써? 네. 어, 안녕하세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야, 이 X 빨 염이새 새끼야. 오늘 뭐야? 잘한다. 우리가 부를 땐 절대 안 오고. 바로 전화와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뭐야 너가. 이 새끼 딱 걸렸다. 그리고 나가 할 말이 있어. 솔직히 니들 한 11년 봤는데 이 새끼들 얼굴 맨날 봤는데 니들이 부른 거 내가 나오냐? 왜 내가 니들 얼굴 또 봐야 돼 술자리에서. 그러면 저번에 주둥이님 있는 술자리 왜 안 나왔어? 그니까 주둥이님은 저번에 한번 뵀었어. 주둥이님도 저번에 뵀었잖아 미크필름 때. 너무 짧게 봤어. 주둥이님은 너랑 인사한 기억밖에 없다는데 그냥 어? 지나가면 지나간 기억밖에 없어. 취하셨나 봐. 와, 존나 추악합니다. 다 찍혔습니다 지금. 선생님 어디 갔어? 그리고 이 다시 안 와? 거의 한 30분 만에 왔습니다. 어 그러네. 너무 빨리 왔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빨리 왔어. 이게 염이세가 아니고 수련님이 오라는데 그걸 안 오는 새끼가 어디 있어? 그럼 다른 것도 다 오고 수련님도 왔어야지. 수련님하고 수련님만 오래 이 말이야 이 자식아. 수련님은 일지어니까. 이 염이세 이거 알려줘. 개 십자를 해버려. 너 올리지 마. 안 돼, 너 절대 안 돼. 올리지 마! 보시는 분들, 여자랑 동현이가 술을 마시고 있다. 저희 인스타로 제보를 주십시오. 올리지 마까지 편집해서 올릴 거야.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우리끼리 남은 김에. 우리끼리 그래. 뭐 한잔하지 뭐. 우리끼리 먹자. 그래, 오랜만에 씨발 얘기 나자. 와, 오랜만에 씨발 얘기 나자?